증평의 전동차 시험 주행 전용 철로에서 차량 8량이 탈선해 인근 도로를 덮쳤습니다. 당시 사고 지점을 지나는 차량이 없어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지하차도가 막히고 인근 마을 통신이 끊기는 등 피해가 신고됐습니다. 이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열차의 앞머리가 고꾸라져 도로에 처박혔습니다. 열차 뒷부분은 뒤틀려 한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왕복 2 차로 지하차도가 열차로 완전히 막혔습니다. 오늘 오전 8시 40분쯤 철로에서 열차 8량이 탈선해 인근 도로를 덮쳤습니다. 몇량이 아니 바깥쪽으로 완전히 이탈이 됐고요. 지나가면서 봤더니 완전히 꺾여가지고. 한 민간기업이 600m에 달하는 전동차 시험 철로에서 지하철용 전동차 주행 성능을 시험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 뒤로 보이는 곳이 시험 선로가 끝나는 부분인데요. 전동차는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그대로 달려 철조망을 뚫었습니다. 주행 속도가 시속 30에서 40km 정도였는데 열차 한량의 무게만 30톤에 달해 가속력을 이기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열차 안에 있던 60대 기관사와 20대 직원이 다쳤지만 탈선 당시 인근 도로를 지나던 차량이나 보행자가 없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로변 통신선이 끊어지면서 100여 세대가 사는 인근 마을에 5시간 가량 유선 방송과 인터넷이 끊겼습니다. 팡, 팡 하는 소리가 났었어. 고안아 경찰은 제동 장치 이상과 기관사 과실 여부 등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현입니다 <목소리>